네, 떠오르고 있는 핫한 직업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라이징 잡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소개해 주셔야죠. 네, 오늘은요, 아동 미술 심리치료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함께 해주실 김재훈 선생님 자리해 보실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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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녕하세요. 아동 미술 심리치료사 김재훈입니다. 현재 지금 논현동에 위치하고 있는 심리센터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네. 거기서 지금 아이들 만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저도 이제 초보 아빠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좀 궁금한 것도 많고 기대가 되거든요. 일단 아동미술심리치료사, 저희가 TV를 통해서 간혹 접해봤어요. 네. 어떤 직업인지 소개를 먼저 부탁드릴게요. 일단 아동미술심리치료사라고 하면 간단히 지금 현재 많이 얘기들 하고 있는 미술치료사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미술치료사에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동들을 이제 중점적으로 상대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보통 미술 치료라고 하면은 그림을 그려서 이제 그 그림을 분석하는 거라고들 많이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네, 네. 그거는 일단 좀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아이들이 어떤 상황에서 그 그림을 그렸는지에 대한 분석이 철저히 없이 무조건 아이들이 그려놓은 결과물 갖고선 판단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오해가 많이 생길 수도 있고요. 네. 아이들이 그 표현하는 방법이 부족해서 나타낸 그림을 마치 아이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은 좀 많이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무래도 직업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네. 뭔가 굉장히 체계적인 직업이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조금 네. 더 자세한 이야기 계속해서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서 이 직업의 길을 걷게 되셨는지 한번 이야기 처음에. 들어보겠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집안이 다 그림에 관련된 직종에 계시다 보니까요. 아. 자연스럽게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접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예고라는 데를 진학을 해서 그림을 그리다가 이제 군대에 가서 흔히들 이제 나중에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뭘 할까 하는 생각 하던 중 이제 고아원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게 됐는데 네. 거기서 우연치 않게 아이들이 그린 그림을 가지고 와서 신나게 얘기하는 모습을 보고 참 이건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 얘기를 지인들 분들과 얘기를 하던 도중에 네. 이제 미술치료라는 직업이 있다라는 걸 알게 돼서 이제 그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그렇군요. 네. 어떻게 보면은 군대에서부터 그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다면 제대 후에 아동미술 심리치료사가 되기 위해서 어떤 새로운 교육 과정을 또 밟게 되셨나요? 예, 저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전역했었을 때 한국 내에서는 국내에서는 이제 두 군데 학교밖에 없어서 제가 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캔자스에 있는 캔자스 주립대학교에서 드로잉을 전공을 하면서 심리학을 수업을 들었고요. 동시에 예. 예. 그 학사가 마친 후에 시카고에 있는 시카고 예술대학교라고도 보통도 알고 계시는데요. 거기에 있는 미술치료학과에 진학을 해서 꾸준하게 이제 공부를 했고 졸업하는 과정에서 이제 시카고에 있는 쿠카우니라는 구치소에서 제 인턴 일과 알렉시안 브라더스 병원에서 예. 또 인턴 일을 했고요. 그 하는 도중에 이제 시카고 한인 문화회관에서 이제 한인 복지센터에서 거기서 이제 봉사활동도 해왔고 중간에 이제 동아프리카 케냐하고 탄자니아에 가서 이제 또 미술치료 봉사도 하고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예. 네, 사실 지금 걸어온 길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으신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경력을 쌓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네.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아동 미술 심리치료사로서 어떨 때 또 가장 큰 보람을 느끼시는지 네. 궁금한데요. 아무래도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아이들의 문제되는 행동들이 고쳐졌다고 이제 부모님께서 좋아하시고 뿌듯하시죠. 아이들 역시 변화된 모습을 봤을 때는 너무나도 이제 뿌듯하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많은 경우 아이들 문제 행동은 집에 부모님들에 의해서 발생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네. 이제 부모님들께서 자신들의 문제점도 고치시고 아, 자신 때문에 아이들이 이런 일이 생겼구나라고 좀 이제 뉘우치신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뿌듯함을 많이 내요. 그래요. 네. 좀 구체적으로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으세요? 어떤 아이였는지? 지금 한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 사례가 하나 기억이 나는데요. 예. 그 아이 같은 경우는 집에서는 너무나도 모범적인 아이였어요. 어른스럽고 주변에서 흔히 이제 어른스럽다. 아이가 어른스러워서 편하겠다라는 얘기를 들으시면서 자란 아이였어요. 근데 네. 문제가 됐던 이유는 학교에서 돌발 행동들을 많이 했던 거죠. 네. 쉽게 말하면 이제 왕따 가해자 학생이 돼가지고 이제 집에 연락을 받고 부모님께서는 좀 충격을 받으셨어요. 근데 알고 보니 부모님은 이제 주말 부부셨고요. 네. 그리고 밑에 동생이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랑 같이 지내면서 이제 왠지 모르게 아빠 역할도 해야 됐었었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밖에 안 됐었는데
5학년 아이들이 갖고 있는 본능적인 부분을 저희가 이성적인 부분에서 많이 이제 제어를 했었어야 되고요. 그런 과정에서 나타나는 스트레스를 이제 학교에 나가서 돌발 행동으로 많이 이제 표출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또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의젓하다 뭐 이런 것들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겠네요. 뭔가 스트레스를 분출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참 보람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런 아이들이 많이 변화했다라는 말씀이었죠? 예, 뭐 그 아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부모님께서 자신들의 잘못을 좀 이제 아시고 잘못된 육아 방식을 좀 고치시면서 아이에게 이제 초등학교 5학년 아이에 맞는 양육 방식으로 많이 전환을 하시다 보니까 이제 많이 아이가 나아지면서 그 아이가 이제 소통하는 시간이 많이 적었던 것 같아요. 네. 특히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멀리 떨어져 계시다 보니까 그 그리움 때문에 오는 스트레스 많이 컸는데요. 아버님께서 이제 뭐 요즘에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수시로 사진도 전송하고 이제 대화도 하시면서 아이가 많이 밝아진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좋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큰 보람을 느끼셨을 것 같고요. 근데 반대로 또요, 이런 아동 미술 심리 치료사를 하다 보면은 참 이런 점들이 어렵고 힘들다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일단 이제 미술 치료사라는 그런 자격증이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민간 자격증 중에 가장 많은 자격증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너무 많다 보니까 일정치 않은 기준에서 자격증이 자꾸 발급되다 보니까 미술치료사라는 직업이 하향평준화 됐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네. 예. 그리고 또 방송에서 요즘에 보면은 뭐 미술치료사들이 많이 나오세요. 네. 나오셔서 그런 방송적인 부분을 많이 보시고 예, 센터에 많이 오시다 보니까 왜 아이가 그림을 그렸는데 왜 분석은 안 해주시죠? 이런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서 가시고 저와 함께 이제 일을 진행하시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의견 충돌도 많이 생기고요. 그렇군요. 아무튼 뭐 그런 오해에서 비롯된 힘든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요, 사실 아동 미술 심리 치료사라고 하면은 아이들에 대한 사랑도 있어야 되고 또 기본적으로 미술에 대한 전공 지식도 바탕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꼭 갖춰야 하는 자격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 꼽을 수 있을까요? 일단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 국내에서는 일단 자격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격증. 예,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그 자격증을 꼭 갖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또 마음적인 부분을 보았었을 때는 이제 아이들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 일단 그런 자격도 갖추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자, 아무래도 전공 여부에 대해서도 궁금한데요. 네. 일단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술과 심리학을 또 함께 공부를 하셨는데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전공이 좀 유리하다고 보여지세요? 일단 국내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몇몇 학교에서 많이들 이제 석사 프로그램을 많이 개설을 했고요. 네. 그리고 또 쉽게는 평생교육원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도 이제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가 있고요. 또 민간 자격증 협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간단한 방법을 통해서도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좀 전문적인 지식을 많이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석사 학부 과정에서는 심리학이나 미술 관련된 전공을 공부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석사 과정으로 미술 치료를 가시는 게 뭔가 기본적인 지식들을 많이 갖춰놓은 상태에서 공부를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유학을 또 꼭 다녀와야 되는지도 궁금하기도 해요, 사실. 제가 가게 된 이유는 일단 그때 제가 갈 수 있는 조건에 학교들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갔던 거지 굳이 지금은 유학을 가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네. 그리고 국내에서도 국내 몇몇 대학 석사 프로그램 중에서는 미국 미술치료협회에서 인정해주는 프로그램도 있기 때문에요. 꼭 미국으로 유학을 안 가셔도 그거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인성도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이런 자격증적인 부분 말고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에게 좀 추천을 하고 싶은 직업이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미술치료라고 하면 자신을 표현하는 이제 내담자들에게 너 자신을 표현하라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강요를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요. 본인 스스로에 대한 감정 표현, 자기 생각을 표현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고요. 자기 표현. 두 번째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내담자를 만나다 보면 저도 모르게 그런 공감대 형성이 많이 돼요. 그러다 보면 저도 모르게 너무 주관적인 입장으로 많이 다가서게 되면 그 아이 무조건적으로 이제 내담자들이 편히
돼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럴 때는 또 제가 한 걸음 물러나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이제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두 가지 일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성향을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아동 미술 심리 치료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고 있는데 어떤 직업보다도요, 이 사명감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직업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요, 이 사명감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적절한 또 보수를 받아야만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 아동 미술 심리 치료사의 보수 체계와 연봉은 네. 어느 정도로 보면 될까요?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까지는 아직 사명감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말은 네. 뭐냐면 아직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향 평준화가 됐다라는 인식이 많기 때문에요. 지금 보통 센터들 보면 한 사례당, 즉 한 회기당 아이들을 만났었을 때 뭐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제 파트로 일했을 경우에요. 네. 그리고 보통 정직원으로 일했을 경우에는 센터마다 그리고 자기 경력에 따라 많이 달라지지만요. 한 연봉으로 따지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봉으로 따지면 예.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방송을 지켜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자녀들과 조카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좀 도움 주실 수 있을 만한 팁 같은 거 없을까요? 예, 보통들 이제 이런 예. 상황이 있으면은 이제 그림을 그려서 아이들의 단순한 이제 간단하게 심리 상태를 이제 파악해 달라고들 많이 하시는데요. 네. 제가 한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 그건 너무나도 위험한 행동이기 때문에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중에 나가면 여러 가지 책들은 많이 있지만 그거는 평균적인 통계학적인 부분으로 아 이런 성향의 아이들한테 이런 게 좋을 거다라는 거지 그게 본인 자녀들의 상황을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네. 제가 조언 드리고 싶은 거는 아이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어떤 일이 생겼었을 때 감정 교류를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어떤 부정적인 일들이나 어떤 일들이 생겼었을 때 솔직하게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좋습니다. 아무래도 아이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소통이라는 말씀을 또 네. 전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은 아동 미술 심리치료사의 전망도 한번 여쭤볼게요. 네. 앞으로 많은 분들이 좀 찾을 것 같으세요? 어떻게 보세요? 예, 현재 지금 제가 지금 있는 센터에 일하게 된 지 1년여 정도 됐는데요. 네. 그 주위에만 해도 1년여 사이에 30개 가까이 되는 새로운 센터를 생겼다고 그래. 들었어요. 네. 그걸 봐서는 지금 상당한 수요가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인성적인 부분을 잘 갖추셨다면은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아동 미술 심리 치료사에 대해서 오늘 자세한 이야기 들어볼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또 예비 아동 미술 심리 치료사 분들을 위해서 현실적인 조언과 또 응원의 말씀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예, 현실적으로는 아직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적인 부분은 조금은 힘들 수는 있겠으나 아이들에 대한 마음이 크고 그 아이들에게 저희가 힘이 돼주고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면은 조금 더 힘이 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부하는 과정도 많이 힘들 수가 있고요. 졸업하고 나서의 현실적인 부분도 약간은 힘들 수 있겠지만 시간이 좀 더 지나면은 좀 더 안정되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갖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정말 앞으로도 이 아이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계속해서 열심히 힘써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아동 미술 심리치료사 김재훈 선생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